예, 안녕하세요. 멀렁이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 알코올 버너, 알코올 스토브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스토브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 안에 그 알코올이 들어있고, 이 내부가 이제 약간 그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알코올이 이제 기화가 되면서 요 구멍 쪽으로 알코올 그 기체가 나오고, 기체에 불을 붙여서 이 알코올 램프가 작동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나 한번 살짝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알코올 램프입니다. 알코올을 넣어주고 불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이 기체 형태로 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기체가 나오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그런 형태. 자, 지금 보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알코올 램프, 알코올 스토브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의 알코올 램프 작동 모습은 자, 다 봤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코일 알코올 램프입니다. 조금 전에 알코올 램프랑 좀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지금 구리관이 감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구리로 된 그 관이에요. 이거를 휘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쪽 한쪽 끝이 지금 요 통 안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통 안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쪽도 이렇게 통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밑바닥에서 관이 올라와서 한 바퀴 도른 다음에 다시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구멍이 작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리관의 안쪽에는 이렇게 철로 된 솜, 약간 철수세미 느낌 비슷한 거죠. 그거보다 더 얇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된 솜이 안에 들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얇게 마음 원하는 형태로 이제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철솜을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동글동글하게 마른 다음에 요 구리관 안쪽에 그 철솜을 지금 채워 놓은 겁니다. 안에 있는 그 알코올을 그 철솜이 빨아들여 가지고 이 구리관 쪽으로 내보냅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이 지금 이 구리관 쪽에는 이 철솜으로 빨아 올린 알코올 성분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이 구리관을 가열을 하게 되면 이 휘발성 액체인 알코올이 이제 기체화 되겠죠. 그래서 기체화 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요 조그만한 요 구멍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기체화된 알코올이 빠져나오고 그 기체 상태의 알코올에 불이 붙어서 이 알코올 스토브가 작동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진공 밀폐되어 있는 것이 그 기체의 압력이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번데기 깡통이고요. 요 안에 있는 건 참치캔입니다. 제작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 알코올 굉장히 적죠? 30cc?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로 물 한 컵을 끓여낼 수 있을 정도로 열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0cc의 알코올을 부어줬습니다. 뚜껑을 닫아주고 예열을 위해서
요 구리관 쪽에 알코올을 조금 떨어뜨려 주고, 자, 이제 불을 붙여줍니다. 이 연료통 있는 부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제 이 열로 인해서 이 연료통이 압이 높아지면서 이 구리관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연료의 압력이 굉장히 세서 약간 그 터보라이터 느낌의 소리가 마치 터보라이터처럼 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물을 얹어서 끓여볼게요. 이 알코올 스토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점은 크기가 작다는 거. 스토브 자체의 크기가 작죠. 알코올 스토브 자체가 적은 양의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 동계에 그 가스로 조리를 하다 보면 날이 너무 추울 때 가스 스토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뭐 1g이 아쉽잖아요. 이거 알코올 스토브 같은 경우는 적은 무게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게 물이 그냥 끓는 수준을 넘어서 잡아 먹을 듯이 끓고 있습니다. 성능이 확실하죠? 연료 소리가 좀 줄어든 것이 아마 연료가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아요. 30cc라는 그 적은 알코올 연료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코일 알코올 스토브 리뷰였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